이벤트 응모 방법은 영상이 끝난 뒤에 공개된다고 하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S스타일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지성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자그마한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쌀을 포장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제가 그러면은 만약에 다섯 번 중에 한 번만 성공하면 10g이면 만약에 그러면 제가 그 중에 2g씩 나눠서 그 선물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쌀을 꼭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무슨 소리인가? 21g? 네. 201g 아니에요? 가운데가 0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21g이에요? 아, 안 되는 거야? 100g? 아, 이건 누구 할 수 있어? 이 정도? 45? 이게 이렇게 적을 리가 없는데 이거 꽤 많이 담았는데? 일단 느낌은 싹 알았고 제가 아직 세 번의 기회가 남았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기필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오! 오! 7이면은 오차 범위 마이너스 3 3이면 된 거 아니에요? 땡! 어렵네. 네 번째 기회 도전! 아, 한 번 더? 한번 더! 자, 갑니다. 다 푼 것 같은데? 푼 것 같은데? 어? 10g 딱 됐는데? 이거 성공 아니에요? 선물을 너무 하고 싶으신 거죠? 선물을 너무 드리고 싶어서 성공 못할 것 같아서 이 정도 될 것 같아, 이 정도. 계속 무게가 달라져요. 이거 50g인 것 같은데 지금? 그죠? 제 쪽에서 보면 50g인데요? 네, 제가 이렇게 그 10g을 획득을 했는데 일단 제가 그럼 2g씩 한번 포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2g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마음의 무게로 재주세요, 여러분. 2g 된 것 같으니까 한번 제가 포장을 예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g의 쌀과 네, 이렇게 제가 총 5개의 선물을 포장을 했는데 어떻게 많은 노력과 사랑이 듬뿍 담겨 있으니까요. 쌀은 비록 2g뿐이지만 저의 마음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S스타일 5월호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예쁘게 잘 찍었거든요. 자랑 해도 될 정도로 예쁘게 찍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 고마워요!